안녕하세요. 예,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이거 한 20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사게 됐습니다. 예, 그래가지고 RG 에반게리온도 있고 그런데 그냥 뭐 예전 게도 그냥 게, 예전 걸 그냥 만들었습니다. 뭐 RG도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뭐. 네, 그래서 뭐 사게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거 만들었던 거래 가지고 여기서 어렸을 땐막 허리도 펴지고 그래 가지고 네, 재밌게 만들었던 거 같아요. 그래 가지고 예,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파란색 로버트인데 제가 이제 창을 들고 있습니다. 창이 저기 이제 롱기누스 창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창 같아요. 근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창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저도 확실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은 만화에서는 이제 여자의 주인공이 나 여자애가 이제 만화에서 이제 복제 인간이죠. 그래서 복제 인간이어가지고 주인공 엄마를 복제를 한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복제를 많이 시킬 수 있어서 뭐 어린애랑 여자애랑 세 명을 복제를 해서 이제 사진을 같이 찍은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이게 하나뿐이 없는데 이제 이거는 자꾸를 따라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에 나오는 인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옆에를 보면은 뭐 상하좌우 해가지고 제가 자세가 굉장히 꾸부정합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린이들은 이런 자세를 하면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허리를 쫙 펴고 다녀야 됩니다. 얘는 계속 곱추가 됐어요. 지금 이게 구부정합니다. 얘가 이제 이 허리도 이렇게 휘어가지고 좋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자동차 이제 주유할 때 쓰는 주유구를 해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주입을 해서 기름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팔은 이제 안에 이제 뼈도 보여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팔을 썼는데 잘 부러져요. 그래서 그냥 웬만해서 잘 구부려도 되지만은 뭐잘 구부리다가 부러집니다 이거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끼는 것도 있고 여자의 주인공이랑 이제 의사 여자 있고 이렇게. 옆에 모드도 있고 여기서 이제 총 들고 있고요. 이제 그창 들고 있고 총 쏘고 도끼로 이제 나무 캐려고 그러죠. 그리고 이제 방패도 가지고 있고 총도 쏘고 그렇습니다. 예, 이제 설명서를 보면은 이제 여자의 주인공 있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다뭐 일본말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중학생 교복이죠.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녀가지고 그때 교복이 1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잘 뛰어가죠. 예, 잘 뜁니다. 예. 얘는 뭐 요가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뭐
요가. 얘는 총을 옆으로 쏘죠. 고개 돌리고. 총봉 앞에 쏘고. 비 오는 날 이제 고기 잡으려고 창 들고 있습니다. 총 같은 거 있고. 그러면 이제 설명서. 구성도죠, 구성도. 발도 만들고, 위는 뭐, 아까 보여줬던 것 같은데, 이제 창 들고 있고, 총 들고 있고, 방패 들고 있고, 이 방패는 용접할 때 쓰는 것 같아. 이제 얼굴 눈만 내밀고 용접할 때 쓰는 방패 같습니다. 이게 총 쏘고, 그리고 거기 발바닥 운동화 밑창도 이렇게 나오고, 허리도 있고, 무기들, 뭐. 커터칼도 있죠? 커터칼. 별걸 다 씁니다. 커터칼을 무기로. 다리 조립, 팔 조립, 제가 초기를 조립하고 뭐 부분 색칠을 했는데 아유 색칠할 게 엄청 많더라고. 이거 뭐 이거 언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. 뭐 이제 스티커 붙이고 자세가 안 좋죠. 꾸부정이 됐죠. 이게 얘가 한 나이가 한 80이 됐다고 그래요. 그래서 허리가 휘었다고 그러는데 뭐 피하고 장난감 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형 애들이 있습니다. 인형 애들이 있고 뭐 여기 이제 야광도 있고 스티커 팔 같은 거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요. 이제 이게 자꾸 눈에 들어가는 거. 이제 신발 밑창 뭐 이런 거. 손도 이렇게 있는데 뭐 예전에는 이거 에반게리온을 장난감으로 만들기가 뭐 힘들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사람 모양 이래가지고 팔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전 거 있었는데 팔이 흰색이라서 꺼멓게 돼요. 이게 나중에 여기 이제 얼굴. 스티커가 또 들어있습니다. 많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판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또팔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고 꼬리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꼬리가 두개 들어있고 고무로 돼 있어요. 꼬리가요. 무기들 뭐 방패창 도끼 여기 보면 총 멋있는 총이 있습니다. 이 총도 있고 커터칼 나이프
이게 창이죠. 관절에 쓰는 고무. 예전에 한국 제품 고무는 좀안 좋았던 것 같아. 일본 제품 고무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. 이거는 이제 총 같은 거. 이게 구성품입니다. 저기 한 일주일 정도 일 갔다 와가지고 그냥 색칠 조금씩 해가지고 부분 색칠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, 그래서 그냥 한번 완성을 해가지고요, 그냥 한번 그냥 돌려보겠습니다. 걸려가지고 하늘 천장에 걸렸어. 그래서 뭐 인형도 색칠해주고 다 색칠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부분 색칠을 해줬는데, 그냥 뭐 색칠 부분 색칠 해줘가지고. 이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이다 보면 부러지고 그러거든요. 이게 팔도 이게 저기 막 부르다 보면 이게 또 부러지고 그래요. 그리고 이거 오래되면 또 하얀색이라서 또 허옇게 되고. 근데 그냥 옛날에 사가지고 그냥 한번더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신발도 신발도 좋은 거 신고 다니더라고. 요게 뭐 에어도 있고 신발도 좋은 거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, 이거는 여기 인형이 있어가지고 인형도 고무인형인데 고무인형도 색칠해줬어요. 고무인형인데 인형도 색칠해줬습니다. 그래서 뭐 조금 해가지고 뭐 눈은 못하겠더라고요. 너무 조금 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눈은 못하고 그냥 머리하고 그냥 옷만 색칠해줬고. 얘도 뭐 색칠해줬어요. 의사 얘도 색칠해줬고. 얘는 저기 예전에 샀던 장난감이 있던 거였는데, 이것도 예전에 색칠했던 건데 같이 쓰면 좀어 좋아한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같이 세워두려고 합니다. 얘도 뭐 다른 장난감이 있는 건데, 이건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색칠해가지고 얘네들 같이 놔두려고 합니다. 얘네도 눈은 너무 조그매 가지고 눈은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얘한테 뭐 이제 무기 같은 거 있는데, 이제 거기 이제 전원 충전기 역할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
이제 장난감 상에서나 이제 만화상에서 이제 이걸로 이제 충전을 하죠. 그래가지고 그 배터리가 오래돼서 그런지 몇 분을 못 버팁니다. 그리고 이런 방패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막을 때 쓰는 방패입니다. 그거 저기. 이제 이거는 이제 꼬리 이제 전원 연결 꼬리죠. 이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 꼬리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콘센트를 꼽아가지고 이제 충전이 되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만화상 이게 뭐 진짜로 충전되는 건 아닌데 이제 만화상에서 이제 충전이 되게끔 하고 그러거든요. 무기로 이제 롱기누스 창이 있는데 이것도 뭐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힘들어서 그만 이건 이제 여기인데 이제 디스플레이 할때 그냥 이건 안쓸 거래 가지고 이건 색칠을 안 해줬습니다. 예, 이거 이제 스나이퍼 총이죠. 스나이퍼 총. 예, 이거 색칠도 이것도 힘들어서 안 해줬어요. 이거 원래 이렇게 꼽으면 되는데 예, 이거 보관할 때는 이거 빼서 보관하려고 이걸 제가 빼놨습니다. 다음 또 이제 총이 또 있습니다. 이것도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어서 색칠을 안 해줬어요. 이거 장식할 때 이거 쓰지 않을 거래 가지고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도끼, 커터칼, 칼, 권총도 있고. 도끼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제 이건 나무 자를 때 쓰는 도끼인데, 예, 이것도 저기 하도 많아서 뭐지 이것도 장식할 때안쓸 거라서 색칠을 안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거 뭐 관절들은 잘 작동을 해요. 뭐, 근데 팔은 조금 이렇게 보면 잘 부러지기 때문에 다리도 잘 부러지고 그래서 예, 가동은 많은 편인데 예, 뭐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예, 부러질까봐 그냥. 예, 안 하는데. 이제 코드 뽑고, 이거 스탠드는, 들어있는 건 아닌데, 제가 예전에 사가지고, 얘를 세워두려고, 이거 썼습니다. 얘 어깨에는 이제 출동할 때 이제 탑승을 하는데, 얘는 약점이 등 부분입니다. 등 부분을 적들이 공격을 하면 금방 끝나는데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등을 공략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. 근데 적들이 멍청해서 등을 공략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딱 올린 다음에 여기를 이제 고개를 젖혀야 되나? 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하얀 거를 위로 이렇게 젖혀주고 그러면은 여기 안도 색칠을 해줬는데 뭐 이렇게 이게 여기 조종사가 여기 문 있죠? 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이제 만화에서 이제 이렇게 만화에서 어디냐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어갈 때 뺑글뺑글 돌면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닫고 여기도 닫고 계속
꽁 집어넣어줘요. 그러면은 이제 탑승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옛날 장난감인데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오래돼가지고 색칠을 많이 해줘야 돼요. 예, 그래가지고 색칠 엄청 많이 부분 도색을 해줘야 좀 나옵니다. 이게 옛날 거래가지고. 손가락도 이렇게 잡는 손가락, 여기 편 손가락 이것도 쓰지 않을 거래 색칠은 안 해줬습니다. 이게 색칠하기가 저는 색칠하기 싫어요. 이거 대부분 색칠 안 하면 너무 허옇게 나오기 때문에 색칠을 했죠. 여기서 이제 주먹도 이렇게 해가지고. 얘네 인형은 색칠하기 힘들었는데 조금 해가지고 옛날에 하고 학교 다닐 때 생각나죠? 옛날 이게 여기 벤토 도시락 가게여가지고 이제 여기다 도시락 싸들고 다녔는데 여기 왜 인형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. 학교 모범생이었습니다. 이렇게 치마도 이렇게 짧지 않고 길고 그래가지고 모범생이었어요.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. 여기 뭐 인형들만 놓고 돌려보면은 눈들은 너무 작아서 색칠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그냥 색칠을 했습니다. 저기 한 일주일 정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 때 재미있었고 그냥 여기서 뭐 보여줄 거는 뭐한 여기까지인 거 같고 뭐 그다지 뭐 보여줄 게 없는 거 같아요. 뭐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뛰는 포즈로 해가지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